있다가 오고 나서의 차이점 이런 거. 동생들이 오기 전에는 집에 오면은 조용했었어요. 대화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동생이 오고 나서 뭐 동생 어린이집 잘 갔다 왔냐, 동생 잘 있었냐 이렇게 가족들이 얘기를 할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신 박사님. 아이들하고 그냥 이심전심으로 통한 거거든요. 동생들 데려오는 문제. 평소에 오늘, 부모님이. 그렇죠.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제일 특징적인 것이 우리 양쪽 집안의 자녀들이 너무 성숙해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 집에도 동준이가 한 명인데 저 동준이만큼 못해요. 정말로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역시 부모님들이 그렇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뭐 이래라 저래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성숙된 삶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본받고 같이 되는 건데 아마 양쪽 부모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이 자녀들을 이렇게 성숙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실 텐데 이번엔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을 맞아들이고 나서의 고민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 예은 씨가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아이들이 요새 그런 데 관심 많다면서요, 동생들이. 벌써 이런 질문 해요?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면 지금 이 나이 때 유치원에서는 성교육을 받는 시기여서 특히 예성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엄마한테 유치원 갔다 와서 나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근데 저희는 공개 입양을 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줘요. 예성이는 예성이하고 예인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 가슴으로 나왔다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뜻을 몰라서 그냥 아 그렇겠죠. 그렇구나 하고 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분명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됐을 때 아이들이 혹시나 상처를 받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크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되게 그런 힘든 과정을 많이 겪을 텐데, 더군다나 저희는 아이들을 입양한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동생들한테 잘 되라는 입장에서 좀 쓴소리를 했을 때, 혹시 내가 입양된 아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혹여나 할까 봐. 그래서 그런 게좀 걱정되긴 해요. 여러분, 예은 양이 21살입니다. KBS